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은별사 강철충입니다. 현재 밖에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다들 나가실 때 양산 꼭 챙기셔서 자외선 노출을 미리 방지하시고요. 네, 오늘 다뤄드릴 종목은 초전도체 관련주인 CCS인데요. 최근에 이슈 하나가 나왔었죠. 현재 갭 하락으로 약 마이너스 25%에서 급락을 해서 장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매수하신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이 고점에 물려 계신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걱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과론적으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런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수익에 도움이 되셨다면, 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CCS 51주 신고가 6,750원을 터치하고 이 계속되는 하락 조정에 다들 힘드시고 지치셨을 텐데, 자, 오늘 갭 하락과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폭락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력들의 이 의도를 아시게 되면,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응을 하실 텐데요. 자, 이런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실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수익을 좀더 챙겨 가시라고, 네, 제가 선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3,300원대에 있는 이 종목, 8월 달 안에 19,000원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코로나 치료제, 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인데, 현재 코로나가 재발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라도 8월, 늦어도 9월 중에는 무조건적으로 이 3,300원에서 19,000원에 매도할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 받아 가셔서 손실 중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 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튼 이번 하락에 대해서 이 기사를 하나 보고 오시면요. CCS 사면 초과 초전도체 사업의 반기 의견 거절, 주주는 아비규환, 이러면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 쭉 보시면 상업 초전도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 초전도 전학회 LK99 검증위원회의 결론에 사면 초과에 빠진 CCS가 반기 검토 의견까지 한정을 받으며 주주들의 피해가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오는데요. 네, 16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CCS가 반기 검토 의견 부정적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14일에 공시됐습니다. 자, 올해 연결 및 개별 기준 모두 한정 의견을 받았고요. 자, 이는 현 공동대표 이사 및 이사 4인에 대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인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혐의 발생 금액 5억 5천만 원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자, 입수한 내용 증명에 따르면 CCS의 정평영 대표는 미리 한정 의견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내용 증명에 따르면 내부 감사를 진행한 리안 회계법인은 회사와의 미팅에서 한정 의견에 대한 가능성을 경고하며 8월 9일까지라도 배임 및 횡령에 대한 계약 사항을 해소한다면 적정 의견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계약 사항의 해소는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적인 계정 처리 문제에 한정되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문제를 해소해 주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정 대표는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공시까지 연기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각자 대표이사인 김영우 대표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평영 대표와 권영환 이사에게 진행 상황을 질의했으나 아무런 답변 없이 지난 14일 한정 의견에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공시하기 이뤘습니다. 그래서 CCS는 현재 경영권 분쟁으로
가수에 민 형사상의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회사는 위법적인 이사회 결의에 의한 세 건의 가처분 사건과 함께 그린 BTS와 퀀텀버트 측 경영진에 대한 배임 및 횡령, 그리고 문서 위조, 사기, 컨텐츠하우스 210 등 경영진에 대한 업무방해 등 다소의 소송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번 한정 의견이 된 배임, 횡령은 정평영 대표이사가 개인 사적인 경영권을 방어를 위해 한 법무법인과의 자문계약과 의결권, 용역계약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형사소송권인 문서 위조 관련 사안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지난 3월 4일 이사회에서 김영우 공동대표이사를 해임을 하고 정평영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바꾸면서 경영권 분쟁은 본격화됐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3월 5일 김씨 외 4명이 CCS에 경영권 분쟁 소송을 걸었고, 정 대표이사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단독 대표이사직 수행이 중지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3월 27일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가처분 소송에 대한 인용을 결정을 했고, 김영우 씨는 또다시 공동대표이사직에 올랐습니다. 소송 비용도 정 대표 측에서 물게 됐는데, 이에 4월 1일 정 대표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의의 신청을 했고, 소송 비용도 이 공동대표 측에서 물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러자 이 김 대표 측은 지난 5일 회사의 현 이사, 감사 등과 함께 정 공동대표 측을 또다시 고소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에 대한 혐의로 정 대표가 5억 5천만 원을 횡령을 했다는 건입니다. 이는 자기 자본 359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비율인데, 다만 그린 BTS 측은 정 대표는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배임 횡령 같은 이런 기사 때문에 현재 이 주가에 영향이 끼치면서 이 갭 하락으로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고점에서 물려 계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이제 불안도 하고 걱정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튼 과거에 이렇게 상승을 해줬던 이 상승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우리 이 CCS, 이 초전도체, 초전도체 관련 주인데, 이때 이 권영환, 이 권 박사가 초전도체 물질에 대한 이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에 이 엄청난 상승을 해줬는데요. 그 후에 계속해서 이 하락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그 전에 차트를 보시면요, 비슷한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이때죠. 바로 이때에도 주가가 잘 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미들을 털어내고요. 어떻게 됐죠? 이렇게 쭉쭉쭉 상승을, V자 반등을 통해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세력들이 이런 주가 난폭 운전을 할 가능성을 배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락으로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주말 내내 우리 주주님들 편한 마음으로 지내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이런 개미털기에 너무 동요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구간은 매도 구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자기 손실이 뭐 약 한 5% 뭐 이 정도에 이내면 빠르게 손절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시라면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른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제2의 월급 만들기를 진행 중인데요. 네, 이렇게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평생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바라지 않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으로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을 하면서 하루에 최소 5% 이상 매일매일 수익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을 가능하신데요. 처음부터 많은 시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투자금 100만원으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진행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한달 차에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그리고 200만 원에서 400만 원, 400만 원에서 800만 원, 다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6개월 차부터는 매달 수익금 3,200만 원으로, 이때부터는 3,200만 원씩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출금하셔서 저축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생활비에도 보탬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 하나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입장 링크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 단기적인 수익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스캘핑 종목으로도 수익을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이 스캘핑 종목은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도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같이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모르니까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셔서 텔레그램 방 오셔서 같이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CCS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이 CCS 이 매매 동향 보시면 자, 개인 투자자들은 자, 이러한 공포 하락에 물량을 던졌고요. 자, 이거를 우리 외국인이 받아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외인이 왜 이런 주가 하락에 왜 물량을 담고 있는지의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다음 주 월요일장도 자, 우리 주주님들 하락할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번처럼 이때처럼 개미들을 한번 크게 털어내고 반등을 해주거나 자 여기서 바닥을 조금 형성하고 나서의 상승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이제부터 다가오는 9월 달에 뭐가 있죠? 그렇죠. 금리 인하 발표가 있는데 자 지금은 8월은 주가 움직임이 조금 지지부진해도요. 그래도 이 9월 달과 이 10월 달 안에는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같은 좀 개미 털기에 털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매도 구간이 아닙니다. 자, 우리 보시면 자, 매매 중에서 매수는 쉬워요. 그냥 내가 뭐이 구간에 띡띡 사면 되는데 매도가 가장 어렵거든요. 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있으면 수익을 보고 있을 때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팔았는데 더 상승하면 어떡하지? 아, 좀배 아플 것 같은데? 자, 이런 마음에 매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손실을 볼 때, 아, 내가 만약에 팔았는데 여기서 반등하면 어떡하지? 자, 이런 우려와 불안감 때문에 이 매도에 대해서 정말 신중히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신중한 매도에 대해서 저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충동적이고 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매도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에서입니다. 자, 이런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바로 이 세력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자, 언제 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이렇게 고점이나 이런 구간에서 종목을 갖고 있는데, 자, 언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많이 헷갈리시고, 자,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이럴 때이 매수 타점이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매매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시거나 기준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정말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해드렸고요. 각 상황별 대응책까지 정리해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최종 목표가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1차 매수가와 그리고 1차 매도가까지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자, 이 대응 전략 자료 가져가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손실 중이시라면 손실을 수익을 더큰 수익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으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 모든 건 당연히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도 바라지 않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 하나로
CC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대응 전략 자료뿐만 아니라 CC에 추후했을 정보와 전망 그리고 이슈까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무료로 하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CC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문자 받아가셔서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신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것만큼 저에게 보답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마시고 공짜니까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초도 안 걸리니까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이 많이 알고리즘을 타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또이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꼭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CCS에 대해서 다뤄드렸었는데요. 우리 주주러분들 이런 허락에 너무 고민들 하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이 되는데 주말에는 우리 가족분들과 같이 산책도 하시면서 머리를 조금씩 식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보통 있어요. 우리 장 시작해서 저와 함께 이 대응에 대해서 같이 하신다면 충분히 이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간별사 강철중이었습니다.